솔다 마을은 훌륭한 알파인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바람이 몹시 불었다. 곧 눈보라가 몰아칠 것처럼 간판이 심하게 흔들렸다. 라인홀트 메스너는 이곳에서 야크를 키우면서 산악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산악 박물관은 반지하로 지어져 있었는데 지붕 위에 산양이 이 박물관을 지키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라인홀트 메스너는 히말라야 8000m 14좌를 처음으로 완등한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산악인이다. 그러나 동생을 산에서 잃은 비극적 인물이기도 하다. 메스너는 빙하와 얼음이란 주제로 자신이 느껴왔던 산악세계를 표현하고자 솔다에 박물관을 세웠다. 그는 2010년에 산악인의 오스카상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 피켈상을 수상했다. 1800년대 초반에 사용됐던 피켈과 옛날 스키 장비들이 전시돼 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듯한 오래된 썰매도 있다. 100여 년 전 돌로미티 옛 모습을 그린 소중한 그림들도 볼 수 있었다.